스트리트 파이터의 보스 베가. 그는 세계 정복을 노리고 범죄 조직을 설립하는데 바로 쉐도루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세계관 속 만악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쉐도루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범죄 조직이며 우주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불법 무기시장 운영과 마약 밀매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비인류적인 개조실험 및 세뇌와 테러 행위를 하고 있죠. 이런 행위를 저질러도 베가는 체포되지 않는데 강대국인 미국을 포함해 여러 고위층들이 쉐도루에 매수되어 있었고 국가의 사법체계들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가를 수사하려던 경찰과 군인들은 대부분 살해당합니다. 쉐도루의 본거지는 태국에 있으며 사원처럼 위장해놓은 군대입니다. 이곳에서 세계 정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에선 로봇과 핵무기를 발사하는 스케일을 보여주죠. 쉐도루가 세계적인 조직이 된 것은 베가의 악의 리더십도 있겠지만 그의 측근 간부들은 팡을 제외하고 모두가 충성심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뇌 기술로 성장시킨 것이죠. 세뇌를 받은 쉐도루의 군인들은 사이코 파워를 주입받아 신체 능력이 강해지며 베가에게만 충성합니다. 베가의 친위대 도올스와 케미도 사이코 파워에 세뇌되었었죠. 다른 매체에선 켄과 그리고 출리도 세뇌당한 적이 있습니다. 간부들의 충성심이 없다 보니 내부 분열도 있었는데 쉐도루의 병기 제조산업체 SIN의 수장 세스가 자신이 베가의 대체 클론이라는 사실을 부정해 반란을 일으켰고 쉐도루의 필적하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났지만 베가에게 죽음으로써 본사까지 폭발당하죠. 세계관 내의 쉐도루 군사력은 미군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핵무기는 물론 클론 병사들까지 제작하는 과학력을 지니고 있죠. 흑월 프로젝트를 가동해 세계 정복을 시도했고 전 세계의 군사력을 마비시키는 과학력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들의 활약과 유액에 패배한 베가가 죽으면서 쉐도루는 어이없게 붕괴되죠. 그러나 베가는 대체 클론으로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죽었던 세스도 다른 육체로 부활했으며 베가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네드가 네오 쉐도루를 창설하기도 했죠. 후속작이 나온다면 쉐도루의 잔당들로 인해 쉐도루가 건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에 개봉한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에서는 범죄 조직이 아닌 샤달루라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등장하는데 독재자 바이슨 장군이 바이스노폴리스란 도시를 건설해 세계 정복을 계획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또 다른 영화 출리의 전설에서는 태국을 장악한 민간 군사기업 조직이며 바이슨은 여타 매체와 다르게 전형적인 범죄 조직의 보스처럼 나옵니다.